function calls and pattern matching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이 있어요. 펑션에 factorial 0는 1, factorial n은 n 곱하기 factorial n-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겁니다. 요 식이죠. 상당히 깔끔하죠. 상당히 깔끔하죠. factorial 만드는 거예요. 요거 이전에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모습? 예, 하스켈 기초 시간에도 봤었고, 펑셔널 자바스크립트 시간에도 봤었고, 그죠? 봤던,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여러 라이브러리,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에서 비슷한 형태를 봤던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어쨌거나 이전에는 은하니머스 펑션이었고 이번에는 펑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보시면은 펑션 데피니션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조금 뭔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다는 느낌이 살짝쿵 들어요. 그래서 펑션 정의를 하나만 하고 아규먼트의 타입을 여러 개로 지정해 주는 게 좋을 텐데 이게 네임드 펑션이다 보니까 이름이 있는 펑션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언어를 설계한 것 같게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0인 경우 1, n인 경우 이렇게 하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리컬시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아니고 이거죠. 리컬시브. 용어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서 주의해야 될 점, 요거 어떻게 되나요? 주의해야 될 점. 하기 전에 실제 동작하는지 볼까요? factorial 점 over의 10 factorial 볼까요? 실행시켜 보면은 숫자가 얼마 좀 놀려나? 한 만, 2만 좀 놀려나? 아이오 포스를 안 해줬네요. 아이오 콜. 자, 아이오 끝 됐습니다. 됐어. 뭐라고 결과 어떻게 나오나요? 2만이 아니고 362만 800인 8천? 아니 36만 362만 8,800이네요. 그게 10 팩토리얼입니다. 그죠? 주의해야 될 점은 요걸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꿔주게 되면 빨랑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무한 반복. 그러니까 제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로가 들어가지 이 펑션에 호출될 수가 없죠. 항상 제로라 하더라도 여기서 걸리잖아요. n에서. 그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다른 얘기가 딸이 없습니다.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 sum. 이렇게 sum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대로. 그리고 GCD. GCD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GCD는 Greatest Common Divisor. 우리나라 말로는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GCD 요것을 한번 구성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만약에 Y가 0면은 X를 리턴하고 그죠?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걸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하면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요건 제가 복사를 해서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되도록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뭐 여기 팩토리얼하고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매스라고 해서 얘도 매스로 하죠. 매스로 해주고 따로 모듈을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def sum 해서 뭔가 do 해서 뭐가 넣어야 되고 마찬가지겠죠. 제로인 경우 n인 경우 그죠? 마찬가지로 또 다시 def gcd에서 do에서 0인 경우가 아니고 x0인 경우 혹은 xn인 경우 해서 나머지를 완성해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제로이면은 제로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n 플러스 sum해서 n-1 넣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 경우에도 x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다 적어둔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으면 되죠. 자,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io put 해서 sum 55를 sum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gcd를 55와 100 볼까요? 최대 공약수 55와 100 간의 최대 공약수는 무엇일까요? 실행시켜 보시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에러가 떴네요. 그렇죠. 모듈 명은 안 적어졌네요. 자, 다시 결과 역시 에러가 떴습니다. 뭐가 틀렸나요? N X Y 그러네요. N이 아니고 Y죠. 에러 메시지가 제대로 나타났는지 볼까요? Warning variable N is unused 다 됐죠. 그렇죠?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에러 메시지가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Variable Y does not exist. 그죠? 이것도 좋죠. 이것도 좋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주 에러 메시지가 깔끔하게 잘 나온 편에 속합니다. 러스트보다는 좀 못하고 엉뚱한 파일을 열었군요. M 다시 돌려보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제대로 잘 나오고 있죠.